효주야, 사람 없을 때 밥 좀 먹어. 저 아까 김밥 먹었잖아요. 아, 그래? 효주야, 전화 좀 부탁해. 헬로? I see a mark. Yes, are you guys open today? Yeah, so we are open today. Do you have gimbap? Yeah. Okay, I'll be there in 15 minutes. 15 minutes, okay, we wait. Thank you. 김밥 주문 또 들어왔어요. Thank you. Have a great day. 김밥 주문이 많이 들어오네. 전화로도 또 김밥 있냐고 물어보는데? 좋았어. 일단 10시 33분 2시간 동안 팔 수 있다고 했지? 15분 안에 또 손님 오신다고 하거든요. 김밥 사러? 네. 오케이. 저 하나 말아주시면 저 후딱 먹고 갈게요. 밥? 네. 안 대피우셔도 돼요, 형님. 그냥 밥에만 하나 말아주시면. 저 먹고 가면 경호 형 보낼게요. 밥. 경호 형, 어? 그거 하나 마시고 식사하세요. 경호 형, 어, 밥 먹어. 다 됐는데, 근데 이게 김밥을 지금 거의 다 말았거든? 근데 밥이 식잖아, 그 사이에. 저 밥 드시고. 알았어. 지금 교대로, 그래서 제가 빨리 가서 먹고. 오케이. 그럼 형님. 내가 빨리 먹고 올게. 네네. 다 같이 먹는 줄 알았어. 다 같이는 먹을 수가 없는 것 같아. 오케이. 잘 먹을게. 밥 먹을 시간이 없어. 내가 봐도. 명란 계란말이. 옛날에 했던 거. 저거 들어가니 맛있다. 옛날에 했던 거. 그럼 뭐야. 매운 고추 들어가니까 맛있네. 어, 할라피뇨 넣었어. 할라피뇨 요만큼 넣고 정말? 근데 향이 딱 어. 나 있긴 있지. 좋은데? 어. 이게 훨씬 맛있다.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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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오픈했어요? 11시 반에. 11시 반에 오픈. 11시 반. 네. 뭐 하는 거요? 대게라면. 라면만 해요? 네네. 오늘은 첫날이라.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문 연달아서 왔는데. 네네. 라면이야 라면. 깨 이렇게 넣고 라면 끓이는가 봐. 라면. 딴 건 안 하고. 네 오늘은. 오늘 그렇게 출발하고 육개장 같은 거 뭐 이런 거 안 해요? 네네 오늘 안 해요. 육개장 같은 거 뭐 이런 거 안 해요? 네네 아니, 오늘 안 해요. 조인성 네 예 어머 어머 그래서 아니 여기 어떻게 오셨어? 어머니 뵐려고 왔죠. 오 세상에 조인성이야. 어 여는 몰라. 여는 몰라. 그래서 오늘은 라면부터 먼저 시작하고 떡국도 하나? 아니
저희 황태 짬뽕. 기들도 많고 이쁘고 뭐도 많고 그렇다고 그래. 그럼 진짜 많네. 다 이렇게 건쳐 놨잖아 여기를. 양 내 친구가 얼마나 좋아. 어머니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황태 해장국 할 거고요. 저녁에는 저녁에 황태 해장국. 저녁에 해장국. 네. 아잘생겼어요 아, 네. 배우. 뭐야? 배우. 네. 오, 그렇지. 아, 일단은... 다 틀려. 여기 지나듯이 이제 그만하는 거예요? 아니, 아니. 저희가. 들 무비스타 영화 배우 한국에서 왔어. 어, 그래. 니나 알기도 잘한다. 아유, 그래? 톱스타들이야. 여 동이 알지? 연석국 동이. 동이. 아이고. 나는 잘 모르지. 니는 빡 꼬미도 잘 알고. 아직. 지금 어머니 다 지금 TV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거 어, 여기 봐봐. 저 다 카메라. 카메라 어, 어머니 지금 V 이렇게 해 보세요. 어 나오지. 카메라 Thank you. So is that restaurant going to be open from now on? Yeah. Try some ramen. Some kind of Korean food. So. Okay. They never come. They're busy. Okay. Are there a grand opening? Yeah, we are opening now. Yeah. Oh, today? What's yes. What's going to be served? Oh. It's Korean ramen. So. Ooh, wow. 라면을 빨리 써 붙여야겠다. 관심 갖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자. 어? 알았어. 오빠, 베개 라면으로 해요? 씨푸드 라면으로 해요? 여기서 이름을 한번 정하면 이 베개 라면의 영문 이름은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그러면 영어도 대게로 써. 뒤에. 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럴 거면 대게 라면. 대. 기에. 기에. 기에? 어, 그. 대게 누구? 여기 써 있네. 그러니까. E-O-N 라면 이거를 그냥 영어로 밑에 뭐 seafood noodle 약간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게 낫잖아. 그러자. 대게 라면 오빠 예. 대게 라면 얼마에 파실 거예요? 11불. 오빠. 좋아. 잘 썼네. 이거 다 하는 거야? 내가 할게. 내가. 이거 다 해야 된다고요?